사실 우리 그 댄서분들 가운데 진짜 이 부상 없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. 이게 뭐 무릎, 허리, 뭐 발목. 우리 저기 효진 초이는 어떻습니까? 괜찮습니까? 네, 저희 탈락 배틀 할 때인 거 무릎이 빠지신 거예요? 네, 그 느낌이 아예 그냥 빠진 느낌이 났어요. 아, 이거 진짜. 배틀 할 때는 아시잖아요. 그 아드레날린이 막 막 이럴까 아픈지도 모르고 일단 정신없이 했는데 그 또 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 막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. 저도 방송 보면서 아 내가 저랬구나. 거기에 완전 심취해 있고 그 음악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. 그때 기억이 안 나요. 자기 무빙이. 왜냐면 진짜 맡겼으니까. 그리고 평소에 연습하고 내 동작으로 만들어왔던 그 많은 수많은 동작과 그 트레이닝 시간들이 진짜 맡겼을 때 표출이 되는 거니까 그 재미가 있거든요. 얼마나 평소에 연습했는지가 나오는 게 배틀이기 때문에 좀 본인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근데 그러려면 진짜 100% 몰입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효진 쪽에는 댄서의 길을 걷겠다 네. 생각하신 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까?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요. 네. 아 원래는 가수의 꿈을 꾸... 아 그러셨구나. 때. 그리고 그 시기가 한창 우리 옛날에는 막 립싱크에서 CD 돌아가면서 네, 100% 립싱크였는데 점점 이제 라이브화 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. 맞아요. 그게 제 가수의 꿈을 막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럼 연습하신 노래가 그 당시 있습니까? 제가 초등학교 4학년, 5학년 때가 그때 하리수님이 네. You wanna close to m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어요. 네. 아무튼 있는데 네. 문을 잠궈놓고 늘 이렇게 유리 창문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머리 막 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게 제가 문을 안 잠궜더라고요. 이거는 근데 You wanna close to me 땀 흘리면서 유리 창문을 보고 있는데 뒤에 문이 열려. 그게 비치는 거 뭔지 알죠?